전문가 연결해서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 보면 좋을지 함께 이야기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성 연구원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성 연구원입니다. 네, 연구원이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주목해볼 종목들은 이제 T로보틱스, 로보티즈, SDB테크, 뉴로메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로봇 쪽을 보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네 가지 기업 가운데 어떤 기업의 주가 탄력이 가장 좋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우선 T로보틱스와 로보티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두 종목을 선정한 것은 사실 어제 시장에서 상승했던 종목으로 로봇 관련주로 친다라고 하면 뭐 유진 로봇이라든지 하는 종목들이 대표적일 건데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이 있고 그다음에 시세가 분출하고 있으면 시세가 이제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들 신고가 영역으로 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은 앞선 매물 때문에 시세가 강하게 분출하더라도 좀 빠르게 조정 구간 들어간다는 관점에서 오늘 종목들을 전체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방송 끝나고 나서라도 시청자분들께서 차트로 한번 보시면 참고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 이제 로봇과 관련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로봇에 대한 이제 뭐 시장에 이제 관심 자체가 많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관심이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이 종목에 대해서 당연히 수급이 쏠린다는 말이겠죠. 이제 수급이 쏠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로봇 기업들이 글로벌 마켓 쉐어가 점점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 3년간 이제 미국 산업용 로봇 수입 현황을 좀 체크를 해보면은 연평균 한 11% 정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 수출국으로 얘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가 작년 연말 기준으로 6위에 랭크되어 있거든요. 결국 이제 미국으로 수출되는 우리나라 로봇이 이제 점점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 점유율도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게 뭐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로봇 점유율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로봇 시장이 앞으로 점점 더 커질 것인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산업용 로봇 시장이 점점 커질 것이라 예상을 하고요. 산업용 로봇이 점점 커질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건비 때문입니다. 지금 산업용 로봇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물류, 자동차, 2차 전지 이런 사업들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결국 이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해주기 위해서 로봇이 필요한데 제가 앞서서 인건비를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결국 이제 인건비라는 것도 결국 비용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생산하는 것보다 로봇이 생산하는 것이 초기에 설비를 투자하는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지만은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인건비 절감의 효과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건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당연히 이제 영업이 자체가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로봇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실제로 이제 로봇 인건비가 상승하는 요인 중에 물가 상승에 따른 인건비 상승도 있겠지만은 결국 근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노동 인구 자체도 이제 부족해지고 있는 시점으로 들어서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 노동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이 부족해지면은 일하는 사람들을 많이 쓰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더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다라고 하면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이제 물류를 이제 생산 공정을 자동화하는 기업들이 좀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 지금 최근 시대에는 조금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미국 시장만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국내 시장에서도 그 사정 자체가 별반 다르진 않거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인구 절벽으로 인해서 이제 부인난을 타파하기 위해서 2030년까지 무인공장 도입을 추진한다라는 이제 내용의 이제 보도도 있었고요.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더라도 생산 가능 인구가 2021년보다 2037년까지 본다라고 하면 대략적으로 약 한 12% 정도 떨어진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보았을 때 결국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생산 자동화에 대한 수요 자체는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희가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중소벤처기업부 같은 경우가 중소기업 전략기술 로드맵을 이제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로봇 활용하는 이제 제조 혁신 지원 사업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쉽게 말해서 로봇 사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지원도 따라올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생각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결국 이제 국내 로봇 기업들이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로봇 사업이라는 것이 뭐 아직까지 시장이 열리지 않았었기 때문에 투자를 통해서 매출은 늘어날 수 있지만은 영업이익, 즉 실적 자체가 좀 개선되는 효과는 좀 적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고 이것들이 좀 가시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뭐 아시다시피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뭐 주주로 참여를 하게 되었죠. 대기업과의 이제 뭐 주부 지분 교환이라든지 레퍼런스를 통해서 사업 확장을 할 수 있는 이제 요소들도 많아진다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이제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T로보틱스는 산업 물류용 로봇, 이것을 ARM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제 이 ARM과 관련한 이제 제조업체입니다. 결국은 산업 물류 자동화를 이제 추진을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결국 이 T로보틱스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2차 전지 생산 고정, 그 공정에 대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법인에서 올해만 하더라도 벌써 몇 번 언급이 됐던 내용이거든요. 이제 SK 온상으로 해서 2차 전지 생산 공정의 이제 물류 자동화 시스템 수주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제 어디라고 밝히진 않았지만은 미국 법인에서 이제 2차 전지 생산 공정과 관련된 이제 사업을 수주했다는 공시가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의 조지아라든지 이제 미국의 전기차 공장이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생산 자동화와 관련한 수요 자체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고요. 결국 이제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전방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방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전방 시장에서 투자를 늘리고 있기 때문에 그 투자에 대한 낙수 효과는 뭐 설비 자동화를 하고 있는 T로보틱스가 받을 수 있다라는 점도 이 종목의 매력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로보티즈인데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 이제 자율 주행 로봇을 만들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은 자율 주행 로봇인 개미라는 자율 주행 로봇의 실내용 이제 실외에서 사용하는 이제 신 모델을 공개를 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제 이 자율 주행 로봇이라는 것이 앞으로 이제 수요 자체는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 자율주행 로봇은 보도로 통행을 하면 안 되고 도로로 통행을 해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이제 지능형 로봇법 개정안에서는 이제 보도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조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수혜를 이제 가장 많이 받을 기업이라 생각을 하고요. 결국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이런 법 제도적인 마련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할 것이고 이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외용 모델이 개미라고 하면 실내에서 사용하는 자율주행 로봇 집개미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아마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많이 보실 수 있을 건데 이 집개미에 대한 매출은 지속적으로 있어 왔고 앞으로도 매출 성장이 조금 기대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전체적으로 로봇 관련주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 매매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